안녕하세요. Happy Virus, The Peacemaker, 줄리입니다. 새벽부터 저는 진짜 바빴는데요. 네, 지난주 목요일날 아이가 학교 끝나고, 이제 또 금요일날 바베큐 파티가 있기 때문에, 그 바베큐 파티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바로 가고, 물론 이제 남편이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서둘러서 막 그날도 보내고 오후에는 다운타운에 가고 또 그렇게 행사가 많고 이제 집에 왔을 때는 완전 뻗게 되거든요. 뭐 그렇게 또 토요일도 제가 한글 학교가 있고 끝나고 나서 또 다운타운에 가고 그 금요일은 예비였고 토요일은 막상 이제 진짜 이렇게 피에스타가 여기 아주 크게 있거든요. 페스티벌 그러니까 축제가 있어서 그 일주일 동안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는. 그래서 그 날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축제를 하려고 갔었고 또그 다음 날은 주일이었기 때문에 또 교회 가고 어제가 진급식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해 가야 돼가지고 그 주일 날 교회에서 오자마자 한국 마켓에서 쇼핑을 엄청 많이 하고 주일 저녁부터 오후 저녁 또 어제까지 진짜 새벽부터 음식 만들고 금요일 날엔 재료 썰고 뭐 깎고 그렇죠. 그런 일들 하고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유인물 같은 거 학교에서 많은 유인물 줍니다. 그런 것들 못 챙겼는데 네. 보다 보니까 좀 많이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이민하신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그 스텝들을 겪으셨고 또 그것들을 극복하셨고 아 내가 왜 미국 사회에 오게 됐는지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또 정부의 홍수 속에도 있고 가치의 혼돈 시대에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너무 많은 too much information이 있지만 어떤 게 맞는 건지 찾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남자, 남자, 여자, 여자, 그런 결혼이나 또 10대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보육원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등 미국 오면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하는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아침부터 이제 뒤를 이렇게 망치로 팡팡 맞은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왜 미국 땅에 왔나? 또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타이틀은, 이 주제는 제가 예전부터 정말 많이 생각해 왔고, 이미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야 했던 그런 아주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미국 사회에는 그냥 헤어짐, 미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이를 갖는 일이나 또 이혼 같은 또 낙태나 등등 마약, 한국 사회보다는 이런 일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더 만연해 있고 더 어떻게 보면 커먼,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일들 같이 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혼이란 주제인데 여러분이 이혼을 막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그 알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미국의 가정들이 깨져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맘, 싱글댓 엄청 많고요. 물론 한국에도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미국만큼은 아니에요. 미국처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 그렇게 이혼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또 여기 엄마 아빠가 여기 헤어졌어요. 여기도 엄마 아빠 헤어졌어요. 다시 만났어요. 제가 옆에서 이혼 부부가 만났습니다. 그럼 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가정들도 많거든요, 자녀들이. 그럼 또이 가정이 또 헤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을 만나요. 이런 일들이 수다합니다. 네,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이제 뭐 제가 상담이나 또 심리 쪽이나 뭐 공부해야 될게 많이 있겠죠. 그 상담학을 제가 평생 교육 원에서 1년 동안 배웠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많은 가정들이 보통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지요? 1세대가 세탁소를 하면 2세대는 어떨까요? 2세대는 다른 직업을 가질까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2세대 또한 세탁소를 운영한 일이 많고 또 1세대 분들이 식당을 크게 운영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또 2세들이 다른 직업보다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엄마 아빠가 식당을 운영하고 차려온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체득되어 있겠죠. 몸 안에 편하겠죠. 또 2세대들도 식당을 하기에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도 저희 반 1등 송은지라는 애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저는 그 친구랑 너무 친했고, 제일 친했죠. 그 당시에 이제 전학 가기 전까지 친했는데, 그 친구랑 학교 때 같이 오면은, 엄마 아빠가, 반에서 1등인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엄마 아빠 직업이 뭐였냐면, 엄마가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네. 엄마 아빠가 엘리트이기 때문에 자녀도 엘리트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반에 또 랄랄이도 있었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치마 짧게 입고 머리 막 커트하고 남자친구 그 중학교 1학년 때 어린 나이 때 남자의 눈을 이성의 눈을 먼저 떠가지고 남자친구 사귀고 나중에 그 친구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쵸 한 16살인가요? 17살인가 애를 낳습니다. 네 애기를 낳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연락을 하는데 야 잠깐 기다려봐. 우리 애기 운다. 나 애기 젖좀 먹일게. 하고 이야기를 끝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 당시 대학생이었고요. 이런 가정들은 어떨까요? 네. 16살, 17살에 결혼해서,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은 친구들은 나중에 그 후세대도 또 이렇게 가족의 패턴 있죠? 가족의 모습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나는데 그 친구의 가족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친구의 약점이나 그 친구의 부족함. 그죠?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죠. 결핍이란 단어요. 또 결핍도 결핍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상처를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랑 아빠랑 아빠의 잘못으로 아빠가 예를 들어서 부정한 행동을 해서 아빠 때문에 이혼을 했다. 그랬을 때 아빠에 대한 고마움이나 또 존경심이나 또 감사한 마음보다는 아빠를 싫어하고 아빠와 친해지고 싶지 않은 마음, 아빠에게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죠.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사업하다 망했어요. 아니면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엄마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겠죠.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 흘러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면 동생, 아니면 형, 또 가족마다 그 형태마다 그 사람의 상처나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꼭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을 기르지 않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정사도 모르고 저 친구의 필요나 아픔이나 그 상처가 어떤지 모르고 결혼했을 경우 여러분들은 그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터와 나간 거, 그 전쟁터에 나간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처하고 이제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 실타래가 엉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데 말실수해서 엄마에 대한 아픔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격, 또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으면 또 거기서 대화를 계속 이어져 나가면 또 상처가 되겠죠? 관련돼서 이게 업친격, 덮친격 이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면 점점 관계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왔다. 거기다가 또 가족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정말 이 가정은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의 상처, 아픔을 꼭 찾아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해결 방법도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네, 우리 안에 그 그릇이, 마음의 분량이 준비되어야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이가 차서 결혼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성품과 또 여러분 안에 가진 그 사랑과 여러분의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됐을 때 얼마냐,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에, 네, 그 어려움이 겪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그게 다를 거고요. 또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 또 지속할 수 있느냐도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성격이 너무 모가나서 남편의 그런 점들이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절대로 네,
나의 의견이 굽혀지지 않거나 조율이 되지 않거나 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내 잘못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아예 이게 융합이 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유지가 힘듭니다. 네, 특히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은 특히 더 힘듭니다. 네. 미국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네, 상담학에서는. 그렇게 형성도 돼야 되지만, 믿음과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남편이 나를 또 이해해 줄수 있고 뭐 이런 방어막이 있는데, 아무런 추억이 있다고 쳐요. 그래도 뭐 그때 연애했을 때. 근데 연애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크레딧이 쌓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연애해서는 결혼까지 갈수 있는 그 크레딧이 쌓이는 거고, 그 신뢰가 쌓이는 거고, 결혼해서는 다시, 지로부터 다시 이게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분명히 우리 연애했을 때 이런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 그랬지만, 그것은 어쩌면 신기루 같이, 이게 싹 사라지는 결혼까지밖에 갈수 없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된다는 거를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또 다른, 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라운드가. 그러면서 다시 스타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보여주는 믿음과 신뢰, 인내, 용서, 효용. 그게 하나둘씩 쌓이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또 내가 어떤 실수,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때까지 또 결혼 생활하면서 내가 참아준 것들, 내가 신뢰해준 것들, 내가 보여준 사랑과 격려와 존경과 그런 칭찬과 그런 크레딧이 쌓여, 보물창고에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통장, 사랑 통장에 쌓여있기 때문에, 사랑 탱크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차감되더라도 다시 보너스를 탈 수도 있고, 다시 그것들을 만회할 기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상처를 알았고요. 또 배우자의 백그라운드를 알았습니다. 패밀리 백그라운드를 알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은 건요. 바로 상대방의 필요입니다. 현재의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지금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공부에 매진해야 되는 막 그런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또 전쟁터에서 돈을 네. 물질적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또 상대가 뭐 정신적인 안정감, 또 육체적인 피로, 아니면 뭐 성적인 만족감이나 그런 친근함, 뭔가 상대방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 때, 네, 결혼 생활이 좀더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생기는 거죠. 네. 사랑의 언어책을 제가 한국에 두고 와서 여러분께 더 해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또 다른, 네. 그것들을 또 방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들을 꼭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유지가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요, 뭐였죠? Family background. 배우자가 될 사람의 가정의 환경이 어땠는지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그 사람의 결핍,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어려운 감정, 어디에 상처가 있고, 내그 사람의 남동생인지, 그 사람의 엄마인지, 아빠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상처가 있는지, 아니면 그 지식적인 거, 나는 사람들보다 열등감이 있는 건지, 여러분 꼭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정말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은 anger problem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유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부분이 치유가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있었죠. 뭐였죠? 그 사람의 needs, 필요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물질적인 게 필요한 건지, 그 사람이 목이 마른 건지, 그 사람이 배가 고픈 건지,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필요한 건지, 어디 쉴 곳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나한테 뭔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 여러분들 갈등을 잘 넘어갈 수 있는,
또 부부 사이를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곤 합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배우자의 가정적인 환경. 두 번째, 배우자가 느끼는 상처나 그런 결핍, 그런 것들을 꼭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의 필요.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행복하고 또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사이좋고 인꼬. 네,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 인꼬부부,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시고요. 여러분들 가정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r family. Thank you for subscribing and watching my video. See you next time. Bye bye.